사람이 비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정말 옆에서 보기도 안타까울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휴지 한 타를 다 쓸 정도로 미치겠다 진짜. 도시 생활을 하던 조선진 씨의 고민은 만성 비염. 눈물 콧물 다 빼는 일은 예산일이고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다는데요. 재채기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눈물 콧물 다 나와요. 그 너무 안 해본 사람 그 고통 심한 걸 몰라요. 그래도 병이라고 생각들을 안 했어요. 그냥 그러려니 그냥 했던 것뿐이었지. 너무 심해서 뭐 진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집사람이. 뭐 눈을 파내고 싶다 막 귀를 자르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너무 안쓰러웠죠. 아, 귀를 자르고 싶다고 병도 그럴 정도로 가려웠어요 귀속이. 그리고 눈이 막 부으면은 이렇게 아니 가려우면 막 비비잖아요. 그러면 흰 눈동자 이렇게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막 비벼가지고 그럴 정도로 고생을 했어요 제가 진짜로.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많이 힘들었지. 됐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만큼 비염 증상이 심각했다는 조선진 씨. 다행스럽게도 곰보 배추를 알게 된 후 만성 비염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이거를 다려서 그냥 차처럼 꾸준히 먹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내가 아팠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효자예요. 덕을 많이 봤어요. 곰보 배추 덕을. 뭐 절망에 빠져 살다가 곰보 배추 만나는 바람에 지금은 많이 좀 인간답게 사는 거죠. 사람 같게 사는 거지. 우리 서울 있는 그 아들놈보다도 더 나은 것 같아. 효자야 아주 효자. 그렇지만 그나마 자식이 삐져갖고 아들 못 줄라고. 못 들으니까 하는 얘기지 뭐. 그녀에게 효자와도 같은 곰보배추의 변신 궁금한데요. 곰보배추 넣고 백숙 한번 해보려고요. 곰보배추 닭백숙? 아따 처음 들어보는 메뉴니? 오우 토종닭인데요? 이제 백숙으로? 다리가 안 꺼져 하도 커가지고. 그리고 여기다 위에다 저걸 수북이 곰보배추로 오는구나. 느낌이 있잖아요 본인만의 느낌이. 그래서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을 때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아 이런 하찮은 풀이었는데 그게 효과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너무 이쁘기도 하면서도 신기했어요 진짜로. 그런데 곰보배추 닭백숙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술을 따라 마시는 조선진 씨. 곰보배추 효소예요. 이거는 이제 설탕에 발효시킨 원액. 음식을 준비하면서 곰보배추 발효액을 중간중간 먹었던 그녀. 곰보배추 발효액은 겨울철 그녀의 보약과도 같다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요새 날씨가 이러다 보니까요 감기가 오려고 자꾸 목이 아파요. 저도 하루 종일 전화 받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럼 수시로 그냥 마시는 거예요. 감기약 먹지 않고 그러면은 목이 가라앉아요. 아 감기약 따로 안 드세요? 예, 특별히 먹진 않고 심할 때는 저도 병원을 가죠 사실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수시로 먹다 보면 그냥 가라앉아요. 곱게 손질한 닭에 곰보 배추와 황기 등 각종 한약재를 아낌없이 투하하고 보글보글 끓여주면 곰보 배추 닭백숙 완성! 자 이렇게 닭백숙을 요리할 때 곰보 배추를 이용하면 고기의 누린내도 잡고 기름기도 잡고 담백하고 야들야들한 속살 자랑하는 백숙을 먹을 수 있대요. 맛있겠다.